안녕하세요, 여러분. 갱요입니다. 예. 영상 킨 이유는 댓글 달린 것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굉장히 요즘 업무 너무 과중해가지고 요즘뿐이 아니라 제각성 나면서 저의 직장이 뭐 저의 에너지 때문인지 굉장히 저의 체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저의 봉사를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좀 체력이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쿤달리니 인간, 용체 인간이라 해도, 예. 좀 피곤한 날이긴 합니다. 요가 들어가, 오늘은 간단하게 요가 할 건데요. 요가 들어가기 전에 전화번호를 여쭤보긴 했는데요. 이분,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좋은 인연님 잘 들으세요. 질문해주신 거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두려움 속에 좀 갇혀 계신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두려운님께서 이제 좋은 인연님이 그동안에 다른 이제 무속적인 접근을 많이 하셨잖아요. 인간계 접근을 많이 하셨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의식이 씨가 박혀버리셔가지고, 싸게 트고 있으셔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좋은 인연님께 약간의 도움 되시라고 영상 올려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쓰신 글을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쓰셨는지 제가 한줄 풀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이거 해석해내는 거 이전에 제가 좋은 인연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명상원 좋은 구루 찾아가셔서 제대로 각성 코스 밟아 오십시오. 예. 왜냐하면 좋은 인연님은 하다니 물라다라가 깨어난 사람이에요. 물라다라가. 생존 본능에 시달리는 물라다라. 그러니까 검은 눈은 불안과 심하니 화이트 눈과 불안의 눈, 검은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은 눈이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하단의 눈입니다. 그래서 하단의 의식은 위로 상승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굉장히 무서운 것,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아닌데 무서운 것들, 그런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차원이 이때 제가 그랬잖아요. 영원히 일승부를 읽고 나면은 어느 정도 차원이 올라오는 건 의식만이 해낼 수 있는 길이고, 그때까지는 보여지는 홀로그램이나 현상들이 3, 4차원의 것들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저령의 것들, 저급의 것들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단의 것들이. 그치, 오늘 써놓으신 글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가 먼저 검은 눈이 뜨이신 분들은 흰 화이트 눈이 들 때까지 상당히 의식이 상승하는데 힘들고요. 꼭 3차크라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2차크라까지는 개방돼서 올라온다 손 치더라도 3차크라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악마적으로 변하실 수 있어요. 의식이. 예, 이상한 세계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의식 자체도 좀 착각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꼭그 빛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그 명상원 찾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한테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 것보다는요, 정말 명상원 찾아가셔서 제대로 위에 차크라들 다 바르게 열어내십시오. 사하스라라까지. 그런데 사람은 또 각성자도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7차크라까지 열지 않아도 되고, 목 차크라까지 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슴 차크라까지만이라도 열어 올리시면 행복한 삶, 늘 즐거운 삶 사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좋은 명상원, 꼭 구루, 스승님 꼭 찾아가십시오. 제발. 그러시는 게 좋아요. 성장하시는 데 있어서. 자, 이제 댓글 단거 제가 좀한줄한줄 풀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유현 선생님. 제 증상을 더 적어 봐요. 목하고 허벅지에서 많이 발버둥치고 꿈틀거리고요. 이거 쿤달리니 기혈 도는 거잖아요.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차크라 열심히 코브라 자세 그런 거 수리야 나마스카라 태연경배 열심히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 누누이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려요. 이그 수리야 나마스카라 이 AP 동작은요. 우리가 각성자한테 108배와도 같은 효과도 있고요. 빛의 태양의 요가예요.
몸이 빛이 드는 거고 에너지가 위로 아래로 굉장히 차크라들이 순환을 할수 있는 기혈들이 잘돌수 있는 몸의 건강을 가져다 주는 스컨스들입니다. 그래서 꼭 요가에 수리야 나마스카라 AB 자세를 되도록이면 30분 이상씩 수련하시면 108배 효과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재화업을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108배를 하지요. 기독교에서는 뭐 이렇게 참회 기도 같은 걸 하듯이 우리 요가에서는 이 108배 요가에서 불교에서 요가에서 이 수리야 나마스카라를 떠다가 108배 절로 변형시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야 나마스카라 AB 자세 아홉 동작하고 18동작을 못해도 5회씩은 꼭 수련하시고 나중에 체력이 되면은 30분, 20분 이상 수련, 어떤 때는 1시간까지 하실 수 있는 체력을 좀 키워가시면은 지금 이런 이 고민하는 거 모두 다 해결됩니다. 의식 위로 상승합니다.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TV를 크면 여자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끄면 안 들리는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손과체가 열리셨어요. 전자파 소리가. 그러면 그 특정 그 이미 차원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자파 소리 속에서도 대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뇌가 다 활성이 많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제 제가 주말 영상에 전자파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 영상 오늘 댓글 다신 거 이거 참조하시고 순수 신일본 소리를 최저음서부터 최고음까지 순차적으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순수 전자파 소리를 저기서부터 최극 저음서부터 최고음까지 순수 전자파 소리를 듣는 그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소리, 계열음 소리, 폭포 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극저음, 심해 소리 같은 걸좀 들어주셔가지고 뇌 활성을 다양하게 시키십시오. 어느 한 곳만 활성돼 있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그 좋은 인연님께서는 이미 손과체 이 뇌에 활성이 좀 되어 계신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지 저그 콘서트에 전기 코드 이렇게 콘서트 꽂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온 집안에 콘서트 다 뽑아놓고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요만한 소리까지 다삐 소리가 나는데 만장할 노릇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좋은 인연님은 테레비를 코드를 뽑아버리면 이 차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저는 온 집안 콘서트가 다 저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뇌 활성은 일어나신 거니까 이점 인지하시고 제가 말한 그 전자파 소리에 대한 거 그거 열심히 그대로 다 행해 보십시오. 싱잉볼 소리, 순수 소리, 전자파 순수 소리, 그다음에 계열음 소리, 폭포 소리, 그다음에 그 가장 도움되는 주파수가 741 주파수 소리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꼭741만 넘버만 헤르츠만 들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음역대는 저 100대서부터 저 저기 800대 이상 900대 1000대까지 이상 들어주는 게 좋고요. 나중에는 몇만 대 올라가도 하나도 구역질이 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뇌가 다 활성된 사람은. 그래서 꼭이 테레비 소리 이것을 해결을 하시려면 전자파 소리를 들으셔서 뇌를 모두 확장시켜야 됩니다. 활성시키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무거운 기운이 저를 깔아뭉개더니 제 몸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잠도 안 재워주고 계속 꿈이 아닌 현실로 데자뷰를 계속 느낍니다. 자각몽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저기 현상이 좀 있어요. 우리가 왜그 저기 들리는 거 있잖아요. 왜그 가위 눌리는 현상이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무거운 기운을 느끼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안 재우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멜라토닌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뇌가 가활성돼서 그렇잖아요. 예, 아즈나가 활성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의식이 상단으로 뜨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차크라 호르몬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거는 요오드, 그다음에 그 멜라토닌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멜라토닌 꼭 드세요. 아셨죠? 멜라토닌은 뇌의 영양제예요. 그 뇌의 영양이 지금 부족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저런 그 가위 눌리는 현상이 있더라도 두려워 마시고요. 내비로도도 지들이 알아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다 지가 알아서 또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쁜 기운이 아니라 나를 그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고마워하세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명상원 찾아가십시오. 정상적인 선생님, 멋진 선생님 찾아가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일상에서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선생님 말대로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해를 끼치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에 들어 계신 건데요. 그들도 그 차원 속에 사는 존재들 뿐이에요. 내가 그 다차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여기도 다그 다차원이에요. 예. 처음에 초기 현상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차원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 이런 것 때문에 귀신이셨네 막 이렇게 애들 착각들 하시는 건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좋은 인연님을 보고요. 나도 그 사람들을 그 차원의 사람들을 볼 뿐이에요. 예. 서로 그렇구나라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차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파생된 거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에 내가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미안해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본 현상들은 다 여자였어요. 볼 때마다 여자 한 명씩 목격했고요. 남자 여자 붙어 있는 건딱한번 봤어요. 횡단보도 공중 화장실 길거리에서 버스 옆자리에서 밤낮으로 보였어요. 서 있었고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무서움보다는 그냥 이상했어요. 잘하셨어요. 그 사람들도 그 차원에 나랑 같은 버스 타는 곳에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도 그 공중 화장실 그곳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 갖지 않으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같이 차원을 다차원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은 새벽에 길거리에 여자분이 손짓을 하면서 저한테 오라고 하시길래 다가갔더니 아무 말 없고 두 눈이 없던 걸로 보였어요. 왜 눈이 없냐면 형상들이 그게 좋은 인연님이 아직 확실하게 그 영안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의식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의식 성장이 그 주작 단계에 그 사방신 중에 주작 단계고 비슈누 부인 그 천사 그 진주에서 이제 바닷속 진주 보석 여자 진주알로 태어나면 그때 이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슈누 부인 과정에 선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태어나고 나면은 그 형상이 눈동자를 서로 보게 돼요. 눈이 있어요. 검은 눈동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떴는데 그 형상이 검은 눈동자 였어요. 그 다음에 눈동자는 흰 눈동자, 별의 눈, 하얀 별의 눈, 예, 견명성오도 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깨달으신 그 견명성오도 때는 하얀 눈, 별의 눈으로 경험을 하고 이렇게 눈동자 형상은 바뀌어 갑니다. 예. 의식에 따라서 나중에다 다양하게 눈동자의 색깔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좋은 인연님이 의식이 그 신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반열에 올라가야 됩니다. 막내 애기 신이라도 100호 과정을 좀 넘어서야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들어야 눈동자가 생깁니다. 그 형상들 속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스크립, 무슨 귀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정확하게 차원에 든거 경험하신 게 있네요. 한 번은 길거리에 여자아이랑 강아지랑 산책하는 모습을 앞에서 봤는데 여자아이가
뒤돌아서서 저를 세 번을 반복하면서 쳐다보더니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 보고 신기하면서 놀랐어요. 그랬어요. 이거 그 아이들 그 차원 속에 있다가 아기들이 순수하고 말잖아요. 10세 이전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은 차원을 가끔 봐요. 아기들이 딴소리 가끔 할 때 자세히 좀 영민한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그 아이도 이 좋은 인연님을 본 거예요. 같은 차원에 있는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자아이 되게 맑은 아이를 보셨네. 10세, 아마 이게 10세 이전의 아이일 거예요. 순수함을 보신 거예요. 그 차원에서 감사하시고, 이런 아기들은 천사입니다. 예. 거기다 강아지까지 안고 산책하는 모습은 그 아이는 그 차원에서 일상을 사는 거지만, 우리가 고차원의 의식, 초월적 의식으로 해석을 해내려면 순수함을 보신 거고요. 아, 그 맑음을 보신 거예요. 예. 멋진 일이죠. 순수함을 마주쳤잖아요. 예. 맑음. 그 다음에 네. 마지막 하나는 세탁소를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 분 눈이 불교에서 보이는 그 사천왕의 그 귀신들 마냥 무섭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지옥계를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거 다 초기 현상이잖아요. 이것이 1, 2차크라에 머물러 있는 상태, 2차크라도 못 올라오고 2단전도 못 올라오고 1단전에 있는 상태고요. 단전을 키우셔야 돼요. 단전의 길을 모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원 가시라는 거예요. 잘못하시다가 계속 상승 못하고 평생 시달리실 수 있어요. 의식 상승하셔야 됩니다. 꼭 가슴 차크라까지 이뤄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안이 뜨이고 나면 일승불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차원계 현상을 경험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현상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 들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꼭 수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부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명상원 찾아가셔서 제대로 수련하십시오. 그래야 순항하시고요. 일단 단전에 춥기부터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상원 같은데 그 각성 그 과정 코스를 밟아주는 그런 데 센터들 가시면 대부분 보니까 단전을 만드는 춥기를 쌓는 것부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조윤희 인연님이 단전 축기가 상당히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야 2단전 올라오고 3단전 불을 창조하는 태양신경적 명치차크라 올라와서 그곳에서 만든 창조는 4차크라가 열리게 되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거머쥐는 그런 순서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상한 현상 아니고요. 그 형상 눈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좋은 인연님이고요. 낮이나 밤이나 이러는 일은 다 초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한 심담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심담 자체를 지금 못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조절을 해야겠다. 나의 내면을 강력하게 믿고 내가 조절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상원 교육시켜주는 그런 그 찾아가셔서 큰 도움 받으시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시면 좀 어느 순간부터 안 맞는다 막혔다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또 바꾸세요. 예. 도시에 사신다면은 능히 뭐 그런 곳 많이 있으니까 찾아가시고 아니면 뭐 주말이라도 직장이시라면 주말이라도 그런 그 수련원이 또 이렇게 한적한 그 자연과 보태져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반들 찾아가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저는 그 상단이 열려가지고 거꾸로 내려가는 사람이라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천상만 봐요. 그래서 문제예요. 몽환적으로 돼버려서 의식이 너무 떠버리는데 이 좋은 인연님 같은 경우는 하단이 먼저 뜨이신 분이라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무거운 의식으로 의식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초월적 의식으로 가져오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인은 지인에 맞는 교육법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셨죠? 좋은 인연님은 지인이십니다. 지인 측 수련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까지
예, 갱녀였고요. 좋은 인연님, 이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마스테, 좋은 밤 보내시고, 저 이제 요가 수련 들어갈 거예요. 피곤했어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환절기 건강 관리 잘들 하세요. 나마스테, 사랑하세요. 누구? 나를 사랑하세요.